안녕하세요. 2월 3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 18장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토기장의 비유. 성경을 읽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찬양에도 나오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고 찬양에서 말하는 토기장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럼 그 토기장이가 빚은 진흙 그릇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죠. 토기장이의 그릇의 쓰임새에 따라, 토기장이는 그릇의 쓰임새에 따라 또 목적에 따라 자신의 마음대로 빚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꽃병을 담는 예쁜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음식을 예쁘게 담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물과 커피 같은 고체를 담는 그릇을 만들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그릇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전제는 바로 쓰임새에 맞게 또 목적에 따라서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토기장이의 전적인 주권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전적인 주권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기장이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저와 성도님들을 만드신 분은, 그리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서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아 하시는 행동들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비유하면 이런 거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너가 뭔데 참견하냐? 내 식대로 살 것이다.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라고 필요 없다. 그러한 모습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은 나를 잊어버리고 무가치한 우상에게 분향하였으며, 그들은 이런 일로 인해서 옛날의 선한 길을 떠나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나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손 안에 있다. 까불지 마. 너희는 내손 안에 있어. 누구누구야? 너는 내손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닌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주권 아래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마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11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려 너희를 벌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너희 태도와 행실을 바르게 고쳐라. 또 8절에 보시면, 만일 악에서 돌아서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키겠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손 안에 있어. 너 지금 그러한 잘못된 행동에서 돌이켜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온다고 할때 쉽게 행위적인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고, 또 말씀을 봐야 되고,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돌이킴에 대해서 행위적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위가 나오기 이전에 무엇이 변해야 진짜 진심으로 변한 것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돌이켜야지만, 그 죄에서 돌이켜야지만, 그 마음이 죄에서 돌이켜야지만 뒤따라오는 행위들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무엇으로 우리의 행위가 깨끗해지고 그 중심부터, 마음의 중심부터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닌 바로 주의 보혈,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써 정결하게 되고 피 흘림이 없는 즉 사함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피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는 그럴 때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물론 맞지만 그 이전에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그분의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깨끗해지고 또 그 보혈로 인해서 그분과 가까워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먼저 그분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